오늘 할 게임 파인드 더 임포스터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NPC 임포스터네요. 뒤에는 뭐 생각보다 맵이 넓어가지고 그냥 확인만 하는 데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맵이 진짜 엄청 넓다니까? 이 정도로 넓으면 사람 죽으라는 거야? 아, 인텔. 블리언, 인텔? 아, 설마, 아까 3이 있었던 데 있었잖아? 3 버튼, 3이라고 써져 있던 버튼. 설마, 그거를 찾아가지고. 아까 6145거든? 맵마다 버튼이 하나씩은 있다는 건좀 많이 힘들겠는데? 6145 일어날 드래곤 6145. 아, 난 진짜 4의 위치 드래곤. 4의 위치는 드래곤이야? 아니, 근데 그러면은 6은 어딨지? 와, 이거 진짜 쌩 노가다구나. 그래서 환상이 이거 하면은, 여기에서 룸 문자 임포스터 이런 거 주는 건가? 왜 테트리스트 임포스터 이런 게 있었나? 어디서 넣었지? 아니. 아유, 이걸 이렇게 실수했네. 아니, 왜안 돼? 너 봤어. 얼굴 없는 사기꾼. 임포스터라는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얼굴 없는 뭐 임포스터 해야 되는데 사기꾼이라고 번역돼서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초면 계단이 있어. 사다리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기로 넘어가면은. 몬스터 임포스터 얻어주고. 에, 맵이 너무 넓어가지고 다 확인했는데도 시간 진짜 되게 많이 걸려요. 아까 성도 확인했으니까 여기 한번 어, 초록색 7, 초록색 7이니까 그럼 7땡, 9땡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찾을 뭐야? 나가. 아, 여기 위에 투명 계단이 있어가졌죠? 아, 무지개 사, 무지개 뭐라 했냐. 아! 야, 내가 먼저 올라가야 돼.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쯤은 올라갈 거란 말이야. 너왜 그래? 이제 눈지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눈지형으로 오게 되었는데, 방사능 지역도 있네. 어, 저기에 뭐 동굴 같은 게 있다. 동굴 맞네. 내가 집중해서 하나 해주고. 5, 5, 32. 어? 아, 6547이. 6547? 어, 이게 우주선? 자, 얘를 주고. 난 메모는 해놨고. 나중에 필요하면 써야겠다. 아, 나못 들어가? 딱 없어. 그럼 요 정도가 끝인가 본데. 뭔가 크리스털, 뭔가 어몽어스, 아니 임포스터라던가
그런 건 없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없네. 아 모르면 보면 돼. 크리스탈이 있는지 없어. 아, 나 진짜 돌아갈 수 있게 해놓은 척 하면서 못 나가네. 특별이라고 돼 있네. 아, 설마 그... 아, 누군지 알겠어.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그 유명한 분이신데, 아! 아, 진짜, 왜 그래. 딴, 딴, 썰매를 타고, 난타 할아버지네. 슈퍼점프! 전봉? 전봉? 에헤, 물에서 놀, 어? 나 뭔가 익숙한 걸 밟아버렸어. 뭐야, 너는? 노체 걸린 사기군? 왜 노체 걸려? 이거, 투명사다리 있죠, 100%? 그럴 줄 알았고, 너무 쉽네. 얘기는 뭐, 칼? 칼을 왜 이렇게 싸울 수도 없잖아. 싸울 수 있는 게 있나? 설마 배 아래에 뭐가 있다던지 그런 건 없을까? 봐봐, 없지? 이렇게 됐고, 수영장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아, 바나나 사기꾼? 뭐야, 이거 비키니 시티에는 그거 아니야? 그 스폰지밥의 집이지. 어, 나 그건 줄 알고 왔는데. 어, 나 이상한 거 하나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냥 모래인가? 오이. 어, 3. 야, 이거지. 그럼 빨간색만 얻으면 되네. 오, 잠깐만, 저기 아래. 오케이, 얘도 맞고. 야자수인가? 섬소년이라고 돼있네. 입국이라 돼있고. 자, 어디 가지? 와, 근데 아직도 49%야. 아니, 49야, 49. 생각보다 많이 찾았다 생각했는데 느린 이유. 맵이 너무 넓어요. 맵이 하도 넓어. 아, 아, 오, 씨. 뭐지? 아, 투명벅 너무 티나. 아우, 너무 아파. 넌 뭐지? 어. 다시 방사능 지역 가자. 아, 요거는 스피드코인 하나쯤 사도 괜찮을 것 같아. 얘는 너무 답답하다. 맵이 너무 넓어서 문제야. 막상 보면 되게 별로 없다? 그게 또 문제지. 자, 어디 보자. 내가 어디 등급까지 얻었을까? 불가능 등급까지는 얻었고, 비현실적이라 요 임포스트스라는 이거는 못 얻었어요. 버튼을 누르세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으세요. 에헤이.
안 되는데. 야, 여긴 뭐 하는 곳이지? 한 번만 톡 하고 튀어나가면 되지, 롱. 그럼 살아남. 아, 이거는 비 달리기를 하자. 달리기가 생각보다 빠른 거였구나. 안 달리니까 너무 느린데? 맵이 너무 넓어. 아니,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놨어? 아, 짜증나네. 뭐야? 이게 왜 되지? 거미는 없애자. 근데 거미가 안 없애지네. 봐봐, 이거. 좀 계속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안 되네. 아니, 안 되네. 투명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얘는 그냥 포기하고. 아, 근데 저기는 어떻게 가, 너? 너는 뭐야? 아, 나 진짜 또 여기야? 안 해. 이제 6547 우주선. 나또 이걸 메모를 해놨거든. 내가 이미 저기를 갔다 와가지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갈까 말까 하는 수준일 것 같은데? 자외선 충격기라고 돼 있네. 난 저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가보자. 아, 얘 들고는 못해? 얘는 되네? 근데 얘게 뭔. 그래서 이게 올라오면 뭐가 좋은 거야? 뭐 저기 위에 뭐라도 있어? 있네? 설마 이거를 점프를 잘해가지고 뭐 이걸 하라는 뜻이겠냐? 아니겠지? 얘 진짜면은 죽을 텐데. 안 죽네? 없구나. 가보자. 됐다. 왕과인 공기. 왜요? 아, 이유가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왜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아니니까. 히읗. 이렇게 했어. 너는 두구마다, 두구마 라고 돼 있어. 두구마는 중간이네요. 돌아가는 방법. 스폰을 누른다. 자, 오늘 이렇게 로블록스, 파인드 더 인포스 더 해봤고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 바이바이.